오늘부터 투약을 좀 할 거예요. 무슨 약인데요? 별건 아니고요. 먹으면 기분 좋아지는 약이니까 정해진 시간에 꼬박꼬박 먹어야 합니다. 저 원장님. 왜요? 저 퇴원시켜주세요. 약 잘 먹으면 퇴원시켜줄게요. 가자, 가자. 수고드려요. 저기 계세요. 차트 좀 봐. 어젯밤에 남현주 씨 한 번도 안 깨고 푹 잤어요. 많이 털처방하셨어? 네. 무슨 약인데요? 저 집에 보내주세요. 어젠 내가 내 정신이 아니었어요. 후회하지 않을 거라면서요. 지금 그럼 농담이 나와요? 농담이었어요, 그럼 그 말이? 난 날 우롱하는 건 줄 알았더니 농담이었구나. 누가 누굴 우롱했다는 거예요? 입장 난처하면 꼭 화를 내시더라. 사과하러 온 거 아니에요? 뭐에 대해서 사과하라는 거예요? 방금 어젠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하셨잖아요. 오늘부터 환자 대 의사의 관계로 다시 돌아갑시다. 여자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젠지 아세요? 피멍이 다 들었잖아. 얼마나 바닥을 기어다녔으면.